대단하네요. 최근 떠오르는 재테크, 블록 장난감. 그 중에서도 그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는데. 어른들이 이렇게 블록을. 블록 재테크를 성공하려면 네모를 유지하라. 뭘 유지해야 돼? 블록 수집 전문가들의 작업실을 둘러보다 발견한 의아한 환경. 버리지 않나 보다. 가격표가 붙어있는 걸 보니 이거 개봉도 하지 않은 새 제품 아닌가요? 왜 안 만드세요?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. 어? 네. 가치가, 만드시면 되잖아요. 만들 수도 있는데 가치가 상승됐기 때문에 또 아깝잖아요. 아깝죠. 특히 인기 있는 상품의 경우 미개봉일 때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는데요. 뜯으면 안 되는구나. 2010년도에 제가 34만 원의 출시가에 구입을 했던 제품인데 현재는 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. 즐기면서 돈 버는 취미 재테크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? 소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치가 오르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. 이자율 같은 것도 시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수입이 늘거든요. 수집을 하게 되면 보유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희소 가치나 소장 가치가 가격으로 치환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. KBS